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랄라블라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로만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오늘은 되게 상콤한 썸머 바캉스 메이크업을 연출할 건데 코디까지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로 피부 결 정돈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씻고 나왔거든요. 엥? 그래서 이 마데카 21 테카솔 토너를 이용해서 피부 결 정돈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이게 제약회사에서 나온 제품이어가지고 피부에 되게 좋더라고요. 민감한 피부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피부 결을 따라서. 그리고 이게 보면은 약간 에센스 타입인데 좀 묽은 에센스처럼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발라도 이 위에 크림을 따로 안 바르고 메이크업을 해도 전혀 뜨지 않더라고요. 되게 좋아요. 어우, 떼국물. 떼국물 나오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촉촉하게 토너를 해줬으니까 바로 선 단계로 넘어갈 건데 사이닉 엔조이 올라운드 에어리 선스틱을 사용할 거예요. 이게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가벼운 자외선 차단막 형성이라고 적혀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 약간 좀 다른 선스틱에 비해 더 촉촉하고 메이크업 했을 때 뜨지 않아서 좋아요. 그리고 저는 선스틱 요즘에 되게 많이 애용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선스틱이 이렇게 바르기가 되게 간편해서 이렇게 메이크업 전 단계에 해주기 좋아요. 그리고 들고 다니면서 수정하기도 되게 쉬워요. 그리고 다른 선 제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미세먼지까지 방어를 해준대요. 자외선 차단도 하고 미세먼지 차단도 해야겠죠? 이렇게 촉촉하고 좀 뽀송뽀송하게 맞춰줬으면 피부 메이크업으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피부는 인가 타투 쿠션을 사용해줄 거예요. 인가 커버 피팅 타투 쿠션 라이트 바닐라 컬러고 제가 이 쿠션 되게 페북에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커버가 잘 되는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진짜 조금만 사용해도 커버가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좀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 펌핑을 하면 안에서 나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소량 묻혀서 커버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 홍조가 조금 많은 편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한 번에 다 가려줘요. 이거는 약간 촉촉하다기보다는 좀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게 너무 촉촉한 거를 사용해버리게 되면은 여름철에 좀 땀에 쉽게 흘러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대로 수영장에 들어가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은 지속력이 대박이에요. 짠! 보이시나요? 여기랑 여기 차이가? 그리고 제가 물놀이 할 때 이거를 사용을 해봤었는데 진짜 안 지워져서 깜짝 놀랐어요. 평소 제가 다른 파운데이션 쓸 때는 좀 땀나거나 이러면은 코 부분이 되게 지워졌었는데 요거는 좀 뽀송하게 마무리돼서 그런가 좀 오랫동안 남아있었어요. 굿. 목에도 꼼꼼히 발라줘야 돼요. 이렇게 찹찹. 때리냐? 마구마구 때려줘야 돼. 그리고 이제 피부에 약간 좀 요런 큰 잡티들을 가려주기 위해서 핀미 컨실러를 사용해줄 거예요. 핀미 메이블린 핀미 컨실러 라이트 이걸로 그냥 이런 눈에 띄는 잡티들만 좀 가려줄게요. 이렇게 가려줍니다. 짠! 이렇게 피부 메이크업을 마쳤으면 이제 눈썹부터 그려줘야겠어. 눈썹이 너무 보기 싫어요. 그리고 이제 눈썹을 그려줘야 되는데 눈썹은 클리오 킬브로우 오토 하드브로우 펜슬 그레이 브라운 색상을 이용해줄 거예요. 그냥 뭐 평소에 그리는 대로 그려줄 건데 이렇게 결을 따라서 눈썹 모양에 맞춰서 그려주면 됩니다. 오늘은 딱 막 주제가 정해진 그런 메이크업이 아니어서 눈썹을 설명하면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요즘 TMI병 고치고 있거든요. 말하는데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촬영을 하다보면 한 3시간을 하는데 영상을 15분으로 줄여. 근데 그 3시간 동안 진짜 말밖에 안 해요. 내가 메이크업을 하는 것도 아니야. 진짜 말밖에 안 해.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코적 코 쪽의 윤곽을 조금 잡아줄게요. 간단하게만 이렇게 해주고 애교살도
그리고 입술도 쉐이딩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은 클리오 프로 레이어링 아이 팔레트 소프티쉬를 이용해줄 거예요. 오늘은 약간 피크닉 느낌이니까 여기에 있는 요 약간 피치빛 컬러의 섀도우로 이렇게 눈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여기 눈 밑에도 그리고 아이라인은 키스미 아이라인을 사용해 줄 거예요. 라이너는 그냥 눈매를 따라서 이렇게 일자로 그어주겠습니다. 이 정도? 아이라인은 여기서 끝! 그리고 제가 오늘 랄라블라에서 새롭게 찾은 요 페리페라 펄떼기를 해줄 겁니다. 완전 득템했어요. 이게 펄 입자가 좀 두껍긴 한데 색이 영롱해서 예뻐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촬영하기 전에 제가 1년 전에 찍은 영상을 우연히 봤거든요. 근데 또 혼자 본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언니 오빠들이랑 다 같이 봤어요. 근데 엄청 웃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저가 아닌 것 같았어. 대박이야. 나 얼굴에 뭔 짓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속눈썹 연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속눈썹 마스카라는 생략하고 바로 치크로 넘어가 줄 건데 제가 아이 메이크업에 조금 힘을 뺐잖아요. 그래서 치크랑 립에다가 조금 힘을 많이 주려고 해요. 약간 좀 상콤상콤하게 코랄코랄? 약간 그런 느낌으로 클리오 프로 싱글 페이스 크림 코랄을 이용해 줄 거예요. 이게 크림 치크여서 파우더 처리를 따로 안 하고 위에다가 바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위치는 이 정도에다가 이 정도로 귀엽게 일자로 깔아주겠습니다. 지금 뭔가 점점 나이가 제가 많이 먹진 않았지만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 좀 실감이 나요. 그냥 얼굴에서도 티가 나고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블러셔까지 해줬으면 립을 할 차례입니다. 립은 블러셔랑 깔맞춤으로 살짝 코랄 느낌이 나는 립을 사용해 줄 건데 이글립스 라이블리 립 매트 볼드 핑키 매트 컬러를 사용해 줄 거예요. 요거는 진짜 제가 피크닉 약간 썸머? 그런 메이크업인 만큼 립이 조금 오래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데리고 온 앤데 진짜 묻어나는 거 하나도 없이 엄청나게 오래 유지가 되거든요. 이거 바르고 밥을 먹거나 뭐를 해도 묻어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름철에 이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실키하게 마무리되고 번들거리는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돼요. 이거를 바르고 나서 이렇게 한 1분? 1분도 안 돼요. 진짜 한 몇십 초? 조금 말려주면은 그리어 싹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미리미리 잘 시켜줘야 돼요. 지금 한 30초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한번 휴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묻어나는 거 전혀 없는 거 보이시나요?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대박이죠? 진짜 제가 평소에 좀 립 제품이 좀 막 아 색이 예쁘다 싶으면 막 묻어나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빨대를 좀 물거나 컵을 먹거나 약간 이러기가 눈치가 좀 보였었는데 이거는 묻어나는 거 하나도 없고 색까지 예뻐가지고 제가 진짜 엄청나게 애용하고 있어요. 색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 메이크업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게 픽서를 뿌려줄 건데요. 제가 원래 평소에 메이크업을 할 때는 픽서를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 여름철이 되면서 유분기가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픽서를 안 뿌리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픽서를 좀 쓰자니
제가 만족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이번에 랄라블라에서 진짜 물건을 건져왔어요. 파우더 포럼 올데이 타이트 메이크업 세팅 픽서예요. 이거를 이렇게 안개 분사 이렇게 뿌려줍니다. 제가 원래 요즘에는 그 여름이 되고 해서 피부가 좀 많이 무너져가지고 밖에 나가면 항상 클렌징 티슈를 챙겨 다녔거든요. 클렌징 티슈를 챙겨 다니면서 이렇게 피부 메이크업을 아예 지우고 다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 픽서를 뿌린 날에는 피부 메이크업을 다시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쿠션으로 위에 덧바르기만 하고 그냥 수정하는 정도지 막 다시 하고 이런 일은 없어요. 진짜 고정이 엄청 강력하게 돼요. 진짜 대박이에요. 한 번 더 뿌려줘야지. 약간 저처럼 땀이랑 그런 유분기 이런 게 많으신 분들한테 추천해드려야 돼요, 이거는. 저는 건조한데도 유분기가 되게 많이 올라와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런 피부 타입을 가지신 분들도 사용을 하면 좋은데 지성이신 분들 이거 사용하면 되게 뽀송뽀송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메이크업이 정말 이렇게 엄청 간단하게 끝났는데 이제 이 헤어밴드를 풀고 머리를 좀 어떻게 해봐야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머리를 풀었는데 좀 산발이잖아요. 근데 제가 머리를 따로 손질을 안 해서 물을 살짝 묻혀주고 올게요. 이렇게 물을 대충 묻혀주고 왔는데 물을 묻혀주고 저는 이 모레모 리커버리 밤 이거를 살짝 위에다가 발라줄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제 머리를 좀 많이 바꿨잖아요. 그래서 꼭 홈케어를 해주는 편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머리감을 지금처럼 이렇게 머리를 다시 감을 시간이 없거나 뭐 등교길이나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저처럼 급할 때 아침에 이렇게 발라주면 되게 좋아요. 이게 바르는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이렇게 물이 묻은 상태에서만 발라줘도 트리트먼트를 한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에센스처럼 발라주면 돼요. 물이 묻은 상태에서 향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향이 나요.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발라주고 머리를 좀 말려줍니다. 막 페이스북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광고 뭐 이런 데 나오는 제품들은 잘 안 믿는 편인데 이거는 제가 랄라블라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도 꾸준히 진짜 집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염색 모발이나 뭐 탈색 모발? 요즘 막 염색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홈케어 간단하게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머리가 마르는 동안 옷을 좀 골라볼까요? 옷을 이렇게 시원하게 갈아입고 왔어요. 근데 머리가 덜 말라서 뭐랄까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꿀팁? 아닌 꿀팁을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살이 되게 많이 빠졌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도 살이 되게 많이 빠지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뭐 따로 운동을 한 건 아니고 그냥 뭐 식단 조절? 이런 거랑 그냥 보조제의 영향을 조금 많이 받았는데 요것도 제가 TMI여서 영상 속에서 소개를 할까 말까 하다가 랄라블라 영상을 찍는 김에 한번 소개를 할게요. 저도 랄라블라의 메이크업 제품들을 사러 가는 김에 이게 딱 있어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별로 안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제품입니다. 에버비키니 뺄레 시리즈예요. 안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포로 나눠서 들어가 있고 여기 안에 알약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하루에 요거 한 포씩 먹으면 돼요. 이게 아침에 뺄래, 점심에 뺄래, 저녁에 뺄래 이렇게 3종 있는데 저는 이제 다 챙겨 먹지는 않고 아침에는 거의 잠을 안 자니까 점심이랑 저녁을 좀 챙겨 먹는 편이거든요. 하루에 한 포씩만 먹어도 운동한 듯한 효과를 줘요. 내 몸속에 있는 노폐물 같은 거를 되게 많이 걸러준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효과도 있고 좀 필요 없는 지방 같은 거를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제가 다이어트 보조제를 조금 많이 먹어본 편인데 제가 솔직히 그거 먹을 때는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그냥 효과가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먹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다이어트 보조제에 비해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소개를 안 하려다가 한 거여서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이렇게 머리를 조금 볶아줬어요. 좀 볶아줬는데 어색해. 그리고 제가 원래 보통 손톱에 관심이 없거든요. 대싱 디바 이걸로 손톱을 꾸며줄 거예요. 근데 제가 손톱이 짧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누르지만 짠 귀엽죠? 저는 손톱이 되게 짧아가지고 평소에 이런 네일 같은 거는 꾸도 못 꾸는데 그냥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그냥 귀엽게 해보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제가 지금은 좀 대충 막 했는데 한번 공들여가지고 진짜 한번 이렇게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저보다 더 예쁘게 도전해보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릴 건데 짠! 이거는 이제 3만원 이상 구매를 하면 증정이 되는 기획 세트예요. 이게 이번에 브랜디랑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기획 세트 안에 이렇게 귀여운 요 헤어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 인가 파운데이션이랑 요 브랜디 쿠폰도 같이 들어가 있네요. 오! 여기 뒤에 쿠폰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브랜디가 패션 어플이라서 이렇게 이런 게 귀엽게 헤어밴드가 들어가 있나 봐요. 제가 마무리로 이것까지 착용을 해주고 메이크업을 끝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랄라블라 기획 세트 안에 있던 헤어밴드까지 착용을 해줬는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추천해드린 제품 꼭 써보고 랄라블라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해서 이렇게 귀엽고 예쁜 기획 세트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는 오늘 제 모든 꿀템들을 대방출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한번 랄라블라에 가서 써보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메이크업 마무리 해볼까요? 안녕!